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프랑스에서 총력전을 펼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두 번째 순방지인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.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과 함께했는데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수출과 도움이 되는 일에는 발벗고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베트남에서 원중희 기자가 전합니다.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. 양국은 수교 30년 동안 교역은 175배, 상호 방문객은 2,400배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오늘 저의 베트남 방문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미래 30년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. 이번 베트남 방문은 경제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5대 그룹 총수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우리 기업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.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제품 수출과 수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만사제패하고 발벗고 나서겠습니다. 윤 대통령은 오늘 호치민 묘소 헌화를 시작으로 보반 트엉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, 공식 환영식과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. 윤 대통령은 베트남 진출 기업인들과 오찬을 갖고 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는 등 이틀째 경제 외교도 이어갑니다. 하노이에서 MBN 뉴스 원중입니다.